이번 종목은요, GKL입니다. GKL. 자, GKL은 저희 카페에서 15,000원에 매수 들어가가지고요, 약 150% 수익 실현을 했었던 종목입니다. 자, 동종목은요, 동종목이 바닥에서 저희 카페에서 15,000원에 매수 들어가가지고 약 150% 수익을 냈었던 이유는 바로 잠재자산입니다. 잠재자산. 자,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지금 비싼 금액인가 적은 금액인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. 자, 주식은 매수하는 구간과 매도하는 구간이 별도로 따로 정해져 있다. 자, GKL은요,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. 호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은 뭐 흑자 지속이면서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그런 종목입니다. 자, 그래서 고평가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실 때 매수 들어가는 구간이 수익이 나는 구간인가 아니면 내가 비싸게 사는 구간인가? 비싸게 사게 되면 절대 수익이 날 수 없습니다. 매도 주문이 접수되었습니다. 이 종목은요, 이 지금 현재 보이는 수익률, 자, 이 수익률 구간에 저희가 이미 150% 수익을 냈었던, 그리고 이미 강하게 반도권이 죽고 난 다음에 하방 압박이 오기 이전에 150%의 수익을 내고 수익을 이미 끊었던 그런 종목이라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. 동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요, 지금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매물 압력이 굉장히 강한 구간이다, 금액 조정, 기간 조정을 아주 심하게 받는 종목이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.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저를 찾아오셔서 잠재자산과 시형 분석을 단돈 몇만 원에 여러분들한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.